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본 영상은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중 독학학위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독학학위제 학점이란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의미합니다. 먼저 독학학위제 학점인정 신청 기준을 살펴보면 과정별 최대 인정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1과정에서는 과목당 4학점씩 최대 2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며 2에서 4과정은 과목당 5학점씩 최대 3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학점 신청 전 인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 1번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들어가거나 또는 2번 학점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 학점 인정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모든 신청 시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점 인정 신청 메뉴에서 안내 사항을 살펴본 뒤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리 준비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제 신청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시험 합격 신청 방법과 시험 면제 신청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학점 인정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탭을 선택하여 안내문을 숙지한 뒤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미신청 과목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 합격 과목을 선택한 후 학점 인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 과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할 과목의 확인을 마쳤다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씩 발생합니다. 만약 다른 학점원을 추가 입력 후 함께 결제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퀵 링크를 통해 원하는 학점원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독학학위제 시험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독학학위제 시험 면제 탭을 선택하여 안내문을 숙지한 뒤 체크박스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험 면제 과정도 동일하게 미신청 과목이 확인되며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 인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신청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점 인정 신청 시 과목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목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목명을 입력하여 신청하였다면 반드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과목의 취소를 원한다면 체크박스를 선택 후 학점 인정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 신청 과목을 확인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씩 발생합니다. 만약 기관 신청 학습과정 목록에 내역이 있다면 교육기관을 통해 이미 신청된 과목이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 현황, 현재 신청 현황에서 처리 중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점 인정 신청 중 독학학위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